거의 같은 옆돌리기인데 돌아서 나옵니다. 마르티네스. 좋습니다. 8점째. 자. 완벽하게 키스 비드 시키고 다음 포지션까지 완벽한 구성. 네. 너무 좋습니다. 자, 다시 짧은 옆돌리기 들어갑니다. 첫 세트에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부가 좀 어렵겠다라는,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줬던 최지현 선수였는데, 그렇죠. 2, 3세트 좀 어렵게 가고 있고 지금도 득점을 마르티네스가 뽑아냅니다. 네. 대회전 성공. 완벽한 일족구 두께 잘 만들어서 대회전 좋습니다. 자, 이제 5점 남았어요. 아, 승기 완전히 잡네요. 그렇죠. 마르티네스. 자, 옆돌리기 절반 이상의 두께, 그리고 내 수구의 속도만 잘 유지시킨다면 큰, 네, 어려움 없었고. 자. 원뱅크 포쿠션으로 득점이 된다면은 뭐 3세트 또한 조금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. 자, 타임아웃 요청하는 마르티네스. 마르티네스가 지금 이번 챔피언십 보시면 조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오늘 이겨도 조건휘 그리고 호프만과의 승자 또 32강에서 맞붙게 되거든요. 그렇죠. 아, 좋네요. 원뱅크 넣어치기. 그렇죠. 성공.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산 넘어 산이죠. 그렇죠. 예. 산을 하나 넘으니까 또 그 다음 산이, 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고. 자, 그만큼 7일간의 경기를 완벽하게 7일 동안 멘탈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고는 우승 타이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. 자, 이제 32강 진출까지 2점 남았습니다. 마르티네스. 조금 전까지 마르티네스 선수 얼굴 주변이 조금 빨갛게 달아올랐었거든요. 첫 세트에서 그랬죠. 그렇죠. 예.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색깔이 변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끝나나요? 야, 올라오나요? 끝나나요? 아, 끝내버립니다. 자, 당구. 대단하네요.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이 쓰리고 시아는 정말 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. 너무 잘 치네요. 자, 마르티네스 1세트에서 좀 긴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. 예. 그렇죠. 최지원 선수의 어떤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. 하지만 그 세트를 이긴 이후에 평정심을 좀 찾았고 2세트 15대 4, 3세트는 15대 1. 네. 네. 그만큼 갈수록 2세트, 3세트 전개되면서 뱅크샷의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갔어요. 네. 네. 그 반대로 최지원 선수는 1세트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로 1세트를 가져왔다면은 이렇게